자, 김연아가 나왔습니다. 올해 18살, 코치는 브라이언 오서, 아무런 데이비드 윌슨, 2006, 2007 그랑프리 파이널 챔피언, 2007, 2008 그랑프리 파이널 챔피언. 자, 세계 두 번째로 그랑프리 파이널 3연속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김연아의 오늘 음악은 까미우 생상의 귀향시 죽음의 무도. 김연아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벌써 차분히 달려. 역시도 잘 빠졌고요. 아, 자신감? 네. 지금까지 완벽합니다. 스파라 스텝 시퀀스. 양손을 보세요. 자, 표정 보세요. 손을 보는 표정. 박셀에서. 자, 김연아 스핀. 부분이 바로 스타일인데요. 자, 미세한 움직임. 과 8회전. 아. 오. 아, 네. 아, 더블 악셀의 착지가 오게 튑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나 뭐, 네. 첫 번째 샵이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저 부분이 참 무서워요. 아. 네, 이겨내는 거죠. 네. 김연아입니다. 안타까움의 저 표정, 그죠? 뭐 지금 가장 큰 함성이 여기도 느껴지네요. 아, 의상과 음악 그리고 표정과 안무가 잘 맞아떨어졌고. 그렇습니다. 특히 트리플 러치가 완벽했거든요. 네. 그것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그 상대 과감한 의상을 잘 소화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살이 빠지거나 키가 더 컸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그 전체적으로 네, 선이 굉장히 가늘어지면서 그러면서 네, 또 강한 스케이팅이 나오고요. 네. 브라이너스 곡에 맞게 또 화장도 약간 더 밝은 밝게 했죠. 네. 화장은 제가 잘 몰라서. 네. 자, 이제 문제는 71.9라는 본인의 최고 점수는 뭐 지금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필요는 없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과연 지난 시즌에 64.62였고 세계 선수권에서는 59.85였고요. 자, 제일 약간 쪽에서 그리고 루프로 3번 들어. 아, 회전이 완전하죠. 그러니까 저걸 녹화해서 전 세계에 뿌려서 적투의 그 엣지의 정석 이런 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이제 더블 악셀에서의 네, 뭐 0점, 뭐, 네, 1점이나 그 정도 감점이 주시겠죠. 모든 카메라와 모든 관심이 지금 이 화면에 쏠려 있습니다. 김연아.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점수가 네. 과연 몇 점일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69.50입니다. 69.50이에요. 오.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럼 70점, 71.95가 아. 일본의 안도미키가 점수 확인하고 곧바로 대기실로 가는군요. 아, 69.50. 예. 어, 그래요. 아, 박수의 환호에 보답해야죠. 오, 저 깜짝 놀랐는데. 하하.